다니엘 5장과 6장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열한 삶을 그려주고 있죠. 치열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로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방 땅에 가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분투를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읽게 될 것인데요. 비록 포로민들이지만 선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의 전성기였던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다면 오늘 5장과 6장은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국군이 기울어 가던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던 이 다리오 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은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을 가져다가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이때 벽에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신비한 글자를 쓰게 되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서는 다리오 통치 시절의 이야기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던 과도기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너무나 유명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함께 5장과 6장을 읽겠습니다.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들이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미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감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다니엘이 몹시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모든 그 기득권 세력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을 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대적의 무리들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자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도 받으면서 이것을 바벨론 제국의 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포하게 되죠. 다리오 왕도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하겠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여기에 동의하고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풀목불에 던져졌던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다니엘을 이제 걸고 넘어지게 되죠. 뒤늦게 다리오가 다니엘이 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어떻게든 자기가 다니엘을 지켜주고자 했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지만 이미 선포된 법을 그도 어쩔 수가 없었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이 법으로 발표된 것을 알고도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멋지다 생각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아무 일 없으면 그 다음 날도 아마 이렇게 했겠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천하 없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습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습관도 능력입니다. 습관적인 신앙 하면서 별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그 밤까지도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이지 기도하는 습관, 매 하루 몇 번씩 엎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회 가는 것도 습관이 돼서 거룩한 습관이 돼서 절대로 이것을 빠뜨리지 않는 이 거룩한 습관이 어쩌면 이 시대에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죠. 프로선수들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연습한 결과가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공동체 이루고 살아갈 때는 딱히 그런 능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고 누적되어진 이 거룩한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 거룩한 습관들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우리끼리 여기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은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습관이 능력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또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이 어쩌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가장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 생명처럼 여기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거룩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하루 세 번 기도하던 이 능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거룩한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까지도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또 교회에 오는 것, 이 모양 저 모양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또 전도팀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발걸음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날 자들을 만나고 전할 자들에게 복음을 귀하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